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권에 있었다. 대한정책의 최고 책임자 이홍장은 급변한 국제질서에 맞춰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을 끌어들였다. 한미조약이 체결하고 나서부터는 고종의 대미관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아니면은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고종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자주 독립을 지키는 방법을 구했고 미국이 힘이 돼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8명의 젊은이를 미국에 파견했다. 그들의 이름은 보빙사였다. 1883년 미국 대륙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조선 청년 보빙사. 당시 그들은 조선의 최고의 파워 엘리트들이었다. 미국 21대 대통령 아서를 만났고 고종의 신임장을 전달했다. 미국 유력 신문에 한글을 게재하고 조선이 고유의 문자가 있는 운하국임을 만방에 알렸다. 가슴에 품고 간 태극기는 미국 대륙에서 휘날렸다.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독립국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그 당시 보빙사절단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가 맡은 바 미션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 당시 미국 언론들도 어느 정도 간파를 했어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말도 못하는데도 말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당초의 계획보다도 한 달인가를 더 있었어요. 그게 좀 더 보고 가자.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민영이라기보다도 그 밑에 사람들이. 미국 최고의 산업, 군사, 농업, 경제시설들을 시찰하고 조사했다. 그리고 당시 최고 수준의 문물을 배에 싣고 왔던 보빙사. 사람들은 치밀하게 문물들도 직접 실어가고 여기서 샘플들을 막 구해가지고 뉴욕항에서 배에 붙인 그 양을 보니까 괘짝으로 200몇 괘짝을 붙였다는 거예요. 고종의 특별 지시로 비밀리에 진행된 보빙사 임무. 그 후 홍영식 등은 급히 먼저 귀국길에 올랐다. 한편 민영익 등은 미국 대통령이 제공한 대통령 1호 군함을 이용해 6개월간 유럽 여행길에 올라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조선으로 귀향했다. 이제 민영익과 홍영식은 상당히 막역한 사이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홍영식과 민영익이 서로 나중에 정치적 대립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니까 갈 때는 그러니까 같은 편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보였던 그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됐고 칼 부림까지 당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사태까지 이르게 됐는데 보빙사, 그들이 개척하고자 했던 꿈은 무엇인가? 두 팀으로 나뉘어진 보빙사 일행들이 모두 귀국했다. 제물포를 떠난 지 10개월 만이었다. 지금 아쉬운 것은 보빙사에 관한 자료가 이제 민영이, 콩영식 등이 돌아와서 국왕에게 보고를 올린 복명기 정도밖에 남아있지라. 승정원 일기에서 민영익과 고종이 나눈 대화를 찾을 수 있었다. 고종은 민영익에게 미국의 군사 제도를 물었다. 민영익은 왕에게 미국의 군대가 대단치 않다고 보고했다. 건백서를 통해 미국의 군대는 장난감 같으며 그 나라의 병사들은 유민과 같다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영식은 군사 제도에 대해 민영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왕에게 보고했다.
구입법지권, 입법권이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영식 복명은 군사 문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질문은 짧고 분명했고 대답은 구체적이며 막힘이 없었다. 한국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산업적인 모든 면에서의 근대화를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밝힌 문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권 대신과 부대신인 두 사람, 똑같은 일정, 똑같은 것을 보고받지만 보고 내용은 전혀 상반된다.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생각,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민영이 홍영식은 전부 다 정말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입장 차이는 분명했다. 그 당시는 민영익은 분명히 개화파의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실제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김옥균이라든가 홍영식이라든가 뭐 어윤중이라든가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민영익의 집에 드나들던 8명의 학사들 가운데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종이 자기의 친위 세력으로서 젊은 개혁 성향의 관료들을 양성해내는데 그 하나의 연결고리가 누구였냐면 민영익이에요. 그럼 민영익을 통해서 젊은 개혁 성향의 관료들을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 나간 것이죠. 민영익은 외국 문물을 본 충격을 글로 남겼다. 나는 어둠에서 태어나 광명의 세계를 갔다가 어둠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직 나는 나의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민영익으로서는 일본과 미국을 돌아보면서 부국 강병은 필요하다. 근데 결국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정치제도의 변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영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경우 왕권 축소, 왕비 권한 축소, 민씨 척척 권한 축소, 자신의 기득권 축소. 그것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국권을 내세우기보다는 자기 척족이라든가 또는 개인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개화 쪽으로 돌아섰다고 판단됩니다. 홍영식의 생각은 달랐다. 전권 부대신이며 당대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인 홍영식. 한국의 자주와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해 대청 속방관계의 청산과 제도개혁을 단행해야만 한다고 확신했다. 민영기과는 180도 다른 행보였다. 아버지가 영의정이죠. 홍만식 형도 과거에 약학했죠. 정말 조선 왕조 체제에서 가장 가문 좋고 잘 나가고 특권을 많이 가진 계층인데 스스로 자기의 그러한 기득권을 만들어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 나라가 잘 살아야겠다. 진정으로 남의 나라에게 침략을 받지 않는 자주독립권. 온 국민이 정말 잘 먹고 잘 사서 일치단결하는 멋진 나라를 구상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정말 과감하게 던진 정말 바람직스러운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인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막 20살을 갓 넘긴 젊은이들. 미국 문물은 그들 모두에게 정말 커다란 충격이었다. 너무 걱정이 됐던 것이 이제 배울 게 너무 다 많은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느냐 그게 고심이었을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정치판은 많이 우리나라 그 정치판 많이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지가 자기네들이 이럽시다 저럽시다 해가지고 그 들어맥힐 것 같은 세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갑신정변이다만 그런 것들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보빙사를 가지 않았으면 민영익과 홍영식 이쪽 사이의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빙사를 갔다 오면서 이들의 생각이 확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견해차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됐을까? 운명적인 사건은 이곳 우정총국에서 벌어졌다. 조선 보빙사 부전권 대신 홍영식. 귀국 당시 그의 나이는 28살이었다.
방미 후 그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보였다. 중국의 간섭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중국은 그걸 더 강화해 오고, 그러니까 한쪽에 있어서는 중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정치 체제를 바꾸고 중국의 간섭을 끊고 그다음에 정권을 자신들이 장악을 하는 거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서양 문물 수용을 통해서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갑신정부를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홍영식은 뜻이 맞는 개화사상가들을 모았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이 그들이다. 이들은 후에 갑신정변의 주역이 됐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고종이 있었다. 분명히 고종은 당시에 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갑신정변이 성공하기를 사실은 기대를 한 사람이죠. 홍영식의 주도로 개설된 한국 최초의 우체 업무 관청인 우정총국. 미국을 다녀온 다음해인 1884년 11월 17일 역사적인 근대적 우편 제도의 사물을 개시했다. 사건은 12월 4일 우정총국 청사의 개업 축하연에서 발발했다. 김옥균의 주도하에 도모된 갑신정변은 일본의 배신으로 3일 천하로 끝이 났다.